오늘 경기도지사로서 후반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 언론인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고 또 도민분들과도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만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7월 초에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아르셀 화재 발생하면서 조금 미뤄졌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 광복절 내일 앞두고 벌어진 건국 이념과 또는 광복절의 의미와 이런 등등에 있어서 보여지는 이 비정상적인 것들, 대한민국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자들의 이 비정상적인 모습들, 대한민국 정치판의 비정상, 대한민국 외교의 비정상,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해석에 있어 비정상, 이런 것들을 고치는 정상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람 중심 경제지요. 저희는 휴머노믹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이 세습 경제 또는 지나친 능력주의에서 비롯된 우리의 경제 틀과 경제 운영의 방식을 사람 중심 경제 또 중산층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둔 중산층 경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우리 사회가 불형평하고 불균형하기 때문에 균형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서 또는 경제 또는 국가로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소득 불균형 양극화, 격차,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 기후 격차, 모든 것에 나오는 이와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는 균형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상국가, 중산층 경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 중심 경제, 그리고 균형 사회, 이런 것이,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 사람 중심 경제에 중점을 두고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2년 동안의 경기 도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상 국가나 균형 사회에 대한 것들은 아마 또 다른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리 경기도가 맞부딪치고 있는 민생의 문제나 주거, 교통, 청년 문제 같은 것들도 아마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또 경제 해결사로서의 도지사 역할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제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쭉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방대하고 백화점식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경제 해결사로서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쪽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크게 이미 자료를 좀 배포를 해드렸다고 들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 경제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또 기회 확장을 통해서 더 많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전반기에서 추천해왔던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를 포함한 3대 신성장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또 글로벌 AI 메카를 위한 AI 기반 미래도시나 직산업벨트 추진, 또 투자 유치를 지금까지 한 70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약속한 100조 이상 투자 유치의 조기 달성, 그리고 기회소득
6개 분야에 약 한 15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은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주 4.5일제 프로젝트입니다. 경기도의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 축소판입니다. 경기도의 노동시장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축소판이자 테스트 배드입니다. 앞으로 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AI 시대 또는 문명과 산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일하는 사람이 줄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그런 사회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주 4.5일제 프로젝트를 국가 아젠다화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먼저 실시를 하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5일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격주로 주 4일 근무하는 방법, 한 주는 4일 근무, 한 주는 5일 근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는 주 35시간 근무, 지금은 주 40시간 근무입니다만 주 35시간 근무, 또는 매주 금요일 날은 반일 근무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실천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아마 10월경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4.5일제 프로젝트를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국가 아젠다화를 하기 위한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경기도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0.5, 0.75 좌합 프로젝트입니다. 글자 그대로 내 근무를 일로 봤을 적에 그 중에 0.5만 근무하거나 또는 0.75만 근무하는 제도를 좀 정착시킬까 합니다. 이것은 일부 저희가 시범사업을 일자리 재단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데 내년부터 좀 본격적인 사업을 역시 확대된 시범 사업 형태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도 해당이 됩니다만 주로 여성 근로자, 노동자의 경우에 육아휴직이나 이 출산휴가에 있어서 특히 육아휴직에 있어서 대단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상사의 눈치 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0.5, 0.75 자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출생 대체 또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한 여성의 경제 활동, 경제 참여, 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유리 천장 깨기 이런 목표로 내년에 우선 가정 친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범적으로 해서 0.5, 0.75 자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계속 추진과 또 신규 프로젝트를 합쳐서 제가 말씀드린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 경제입니다. 이 돌봄 경제는 앞에는 더 많은 기회였지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360도 돌봄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반응이 도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다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가동 가족 돌봄 수당 도입이나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또 360도 AI 돌봄 추진 등 기왕에 했던 것들은 계속해서 확대하고 제재잡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규 프로젝트로는 경기도 간병 SOC 지원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그 입원과 간병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그 간병에 대한 부담이 커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의료 수급권자와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 입원해서 이 간병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산으로는 아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차상 이하에서 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으로 입원하시는 분들로 이 지원에 대상되는 분들이 약 1만 7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인 공동병실 간병비 기준으로 1년에 2개월가량 간병을 할 수 있는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지원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이 삼명시도 돌봄의 완성과 또 경기도 간병 SOS 지원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지와 또는 교육과 사회정책을 통해서 더 고른 기회가 우리 경기도민에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 경제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과제나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도전과제들에 대해서 기후변화나 감염병이나 또는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할 그런 위험에 대해서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세대와 우리의 후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더 나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앞에 이 세 번째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는 제가 취임에서부터 주장해왔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까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력, 상업용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줄었는데 마이너스 8%를 기여를 합니다만 경기도는 18% 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리백 특구를 조성하고 또 도민 체감형 알리백을 확대하고 공공 알리백은 저희가 2026년 임기 내에 100% 달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것과 동시에 신규 프로젝트를 내년에 제안합니다. 이 세 개는 한국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 알리백 펀드입니다. 이것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지금 지역별로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알리백 펀드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이공유제를 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 펀드를 모은 걸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펀드에 가입한 도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을 내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성 발사입니다. 지금 아직 중앙정부도 이런 위성 발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6년에 발사할 목표로 아마 위성 3개를 저희가 발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혹시 지금 시간에 나오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화 우리 담당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3개의 기후위성을 26년대에 발사하도록 하고 이것은 도에서 일부 투자를 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굉장히 빠른 주기로 경기도 전역에 대한 배출원 또 흡수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위성을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금년 여름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다. 금년 여름이 얼마나 덥고 지금 온열병 환자로 사망자까지 두 자리 숫자 나오는 현실입니다. 점점 더 더워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저희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가입을 해서 이 기후 위기와 또는 온열 환자 또는 뭐 한냉 환자들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심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보험금을 통해서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기후보험을 한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이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의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후 경기 3대 프로젝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나 최초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본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하고 있고 퇴행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경기도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에서 나와 있지만 중앙정부가 가지 않는 길 경기도가 가고 경기도가 바뀌어서 대한민국이 바뀌는 좋은 선례를 기후경기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것들과 함께 더 나은 기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평화 경제입니다. 최근에 우물풍선 계속 날아오고 있고 아마 도민 여러분께서는 그때마다 문자 받으실 겁니다. 엊그제 어떤 행사에서 지적사령관과도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접경지를 갖고 있는 접경도로서의 경기도가 평화체제 구축 또 한반도의 안정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기여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이 남북관계나 또는 여기에 있어서도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에 대단히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접경도로서 경기도가 평화경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접경지대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나 또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 또 공공의료원 문제 또 북부 핵심 SOC에 대한 투자 이런 등등을 통해서 경기 북부 대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이들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고 최근에 이 진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 특별자치도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고 중앙정부의 그 북부 특별자치도를 위한 마지막 그 깔딱고개라고 할까요? 인 주민투표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면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아직 그 깔딱고개를 못 놓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직접 총리까지 방문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이와 같이 최대 광역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을 이런 방구도 없이 그야말로 깔아뭉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이 없다면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목적은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고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규제 완화, 그리고 인프라 확충, 그리고 투자 유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북부가 갖고 있는 고유하고 특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투자 유치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제개혁과 인프라 확충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점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까지 우리가 공식 요청한 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답이 없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북부 대개발에 한층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8월 말까지 그런 답이 없다면 9월 중에 가능하면 9월 초중순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북부 대개발에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가 앞에 말씀드린 제가 정상국가, 사람중심경제, 균형사회 이 세 가지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중에서 두 번째인 사람중심경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 내 꿈의 실현을 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변화와 또 내 삶을 바꾸는 기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주거나 교통이나 또는 청년 문제나 저출생 문제 함께 하면서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하는 각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미온적이거나 퇴행적이거나 역주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 경제적 과제를 경기도가 정주행하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2년 동안의 도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